안녕하세요. FS 비상입니다. 방송으로는 되게 진짜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거의 6개월 만이죠? 6개월 아니죠. 거의 1년 넘게 방송을 시작하는 것 같네요. 참,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방송을 좀 제대로 못했는데, 오늘 좀 이렇게 방송할 시간이 돼서, 김포, 김해까지 짧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V 팔렛부터 켜주도록 할게요. 저희 편명은 오늘 제주에어 124 사용할 예정이고요. 기종은 보잉 738입니다. 전에 이제 항로부터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바코에 들어가서 공식 김포 김해 노선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루트 시작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송탄 VOR를 타고 A582에서 탱고 골프 유니폼이라는 빅스를 지나서 범나가질 레이더 밭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RVSM의 영향을 받아서 순환고도는 동굴 서쪽으로 동쪽으로 홀수 서쪽으로 이동할 때는 짝수니까 저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내려가니까 아니 서쪽에서 동쪽으로 내려가죠. 순환고도는 22,000피트로 짝수로 정해야죠.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들어가냐. 바보같이. 저희 항공기 위치를 보면은 제주항공으로 신설이상에는 12번 게이트라 되어 있는데, 아무튼 죽이 되어 있습니다. 13번 게이트인가요? 저기 지금 온라인은 서울 디파처만 들어와 있고요. 우선 항공기 전원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배터리 온, 이머전시 라이트 온, 노 스모킹 사인 온. 익스터널 파워를 올리겠습니다. 내부 전원이죠. 익스터널 파워 셋. 그라운드 파워 이거죠. 이거는 이제 항공기 전원을 계속 켜는 거고, 좀 헷갈렸네요. 그라운드 파워 온. 카메라 세팅이 제대로 안돼 있는데, 그냥 외부 시점은 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장은 항상 필수적으로 항상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주고요. 혹시 튕길 수도 있으니까. 아티스트 정보를 보겠습니다. 트랜지션 알티튜드만 나와 있고요. 뭐 별다른 기상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네요. 그러면 실제 정보, 실제 항공 정보를 불러야 되니까요. 역시 날씨 정보를. 심 디폴트 날씨를 한번 로드 해주고요. 그 다음에 FS 리얼 W 웨이더 맞나요? 라이트 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 채팅창 안 보고 있었는데 몇 분이 계셨네요. 이렇게 두는 게 좋겠죠. 그럼 필요한 메모는 일단 옆에 메모창 이용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항로는 항로 써놓고요. 우선 필요한 연료량을 봐야 되니까 그 퓨를 플랜트 사이트 가서 필요 연료량을 좀 보겠습니다. 대충 2시간 3분 정도 연료량이 필요하고요. 11,780파운드를 실 예정입니다. 퓨럴 세팅 11,789파운드 약 2시간 3분 정도 비행할 수 있는 양이고요. 오버헤드 패널을 세팅하기에 앞서서 일단 기본적인 세팅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브리핑을 생략하고요. 그냥 체크리스트만 수상하면서 계속 FS 스크류 이용해서 비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크루즈 레벨은 플라이트 레벨 220로 설정했으니까요. 이압 설정은 플라이트 레벨 220로 설정해놓고요. 그 다음은 GSX부터 연결하겠습니다. 보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보딩 하면서 FMC 먼저 설정하겠습니다. 플라이트 플랜을 넣어줘야겠죠. 아까 넣어놓은 메모장에 넣어놓은 항로 그대로 넣어놓고요. 김포에서 RKPK 김해까지 하고 저희 대체 공항은 똑같이 김포공항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 비행 시간은 1시간 15분이 걸릴 예정이고요. 연료를 실은 양은 11,789파운드로 2시간 3분 정도 비행할 수 있습니다. 순항 고도는 22,000피트, 플라이트 레벨 220제로고요. 저희 에어락 버전은 1608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넣겠습니다. 뭐 헤비 에어크래프트 아니고 저희는 그냥 보통 무게 비행기니까 뭐 딱히 수정할 건 없고요. 플라이트 플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라이트 플랜 정상적으로 제출됐고요. FMC 설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진에 김포 입카 코드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저희 얼라이브 공항에 김해 입카 코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송탄 VOR을 타고 이동할 예정이니까요. 송탄 VOR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알파 5A2 에어웨이 타고 탱고 골프 유니폼까지 갑니다. 탱고 골프 유니폼이요. 정확한 엔루트 네임이 뭐냐면, 동천입니다. 아, 이구나. TGU죠, 이거. 달성까지입니다. 아이고, 제가 실수했네. 짝수고도로 이스트바운드. 자, 아까 좀 헷갈렸는데 저도 지금 RVSM이 많이 헷갈려요. 어쨌든 바꿔달라고 하시니까 순항고도는 플라이트 레벨 230로 변경하겠습니다. 아까 어디랬죠? 탱고 골프 유니폼이 달성이죠. 달성까지 타고요. 위스키 166 에어웨이에서 버뮤다까지 이동합니다. 액티베이트. 그다음에 이제 셀프 이니션이라나요? 이게 뭐라 정확한 첫자가 기억 안 나는데 대충 항공기에 무게를 조정해 주는 무게라면 밸런스를 잡아주는 페이지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일정 연령이 남으면은 FMC에서 경고를 해주는 건데, 1%로 설정해놨고요. 코스트닉스는 항공기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아마 항공사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무난하게 75를 넣어주겠습니다. 크루즈 레벨, 크루즈 알티튜드 플랫 레벨 230로 넣어주고요. 대충 된것 같네요. RKSS 김포의 메타 정보인데요. 시정 굉장히 좋은 상태고, 스케쳐가 3500비트에 있고, 바람인가요, 이게? 저 기억 안 나는데. 변화 없음. 아, 이게 바람이죠. 130에서 12노트. 바람이 어느 정도 있네요. 일단 QNH가 저희 메타 정보로 보면은 100A시니까요. 맞춰주고요. 바람 방향이 저희가 이제 후풍을 맞으면서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130 방향에서 불었으니까 아마 14라이트를 쓸 겁니다. 그리고 슬슬 서울 디파처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 디파처 외에는 일단 ATC가 없으니까 유니폼에 스탠바이 넣어놓고요. 자, 이제 오버헤드 패널 세팅에 들어가겠습니다. APU ON. 아까 깜빡하고 있었는데, 계속 문을 열었는데 깜빡하고 있었네요. 하고 문을 열어주면은, 예, 이제 보딩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하고 있고요. 저장을 한번더 해주겠습니다. 루티 코리안의 1229. 키를 바꿨는데 튕겨버리네. 예, 보딩 시작하고 있고요. 오버헤드 패널 세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히트 셋 온. So, Kyoshi 980 is on the ground by 5 cameras, and the ITU will be level 2700 to mission airport. Pop cleaning on. 대충 저도 매뉴얼을 모르기 때문에, 거의 라벨하고 있어서 딱히 순서를 모르기 때문에 라벨을 배우고 세팅하기 때문에 저를 보고 따라하지 마시고 메뉴를 보시는 건 적극한 답변입니다. APU 전원 넣고요. 그라운드 파워는 끄겠습니다. 파킹 브레이크 온. 보딩이 끝났다고 문 닫아달라고 하죠. 카고 도어 닫고요. 휠 초크도 떼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클리어런스 받을 건데요. 그럼 이제 비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럼 저희가 바로 푸시백을 할수 있도록 토잉카를 연결해 놓겠습니다. 프리플라이 체크리스트 테스트 100% 세트 윈도우 힛 세트 프레셔라이제이션 모드 셀렉터 세트 플라이트 인스트루먼트 세트 파킹 브레이크 릴리스트 엔진 스타트 리버스 컷오프 프리플라이 체크리스트 컴플릿 비폴 스타트 프로시줄 체크. 이렇게 VF 스쿨에 명령을 하려면요, 퍼스트 오피서가 준비를 합니다. 알아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비포 스타트 프로시저를 하는 동안 비포 스타트 체크리스트 클로스 앤 록스드 펌프스 온 펌프스 온 패센저 사인 세트 윈도우스 락스 MCP 1MCP 설정 안했죠?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걸 안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이륙 최종 이륙 속도는 144노트니까요 플러스 20노트를 해서 166노트로 하겠습니다. 놓친 게 있나요 이제? 또? 놓친 게... 셋! Take off speeds 셋! CDA pre-flight 셋! Rudder and air alarm trim 셋! Taxi and take off briefing 셋! Double check that please Anti-collision light 셋! Before start checklist complete 브리핑 안 하니까 더블 체크하라죠. 일단 엘리베이터 트림을 4.66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FMCS 계산해 준 값이니까 저희는 그냥 돌려서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예, 됐네요. 어, GSS에 좀 문제가 있는데요. 스펙이 다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좀 설정을 해줘야겠네요. 됐죠? 이러면은 10이 될 겁니다. 예, 됐네요. 저희가 일단 앞쪽 바퀴가 왼쪽 라이트를 쓸 테니까 왼쪽을 보고 쓰겠네요. 아, 레프트, 왼쪽 레프트를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또 제가 레프트. 예, 이러면은 이제 보딩이 아니라 저기 푸시백키가 이렇게 앞에 프론트 기어에 바퀴를 연결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클리어런스를 받아보겠습니다. 굿 이브닝 서울 파처 디스스 제조요 124 리켓 콜렉션 라디오 체크 Hello Captain, we are waiting for push back. Is your 124 landing here? 서울 파처 제조요 124 리퀘스트 클리어런스 투 김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소리가 좀 작은데. Is your 124 clear to Kimi Airport via Songshan 1 Fox 4 departure then above, climb to planet S 230 squawk 1005. Okay, clearance to Jeju International, correction, Kimi International Airport via Songshan 1 X-ray departure. Climb at flyable 230 squawk 1005, Jeju 124. Did you want to confirm departure SID
My mistake, 송탄 1, Foxtrot Patrol. Roger, 제주 1, 2, 4. Jeju 124 is expect 1A 14 left departure. 14 left departure, Jeju 124. 송탄 1 폭스트롯이었죠? 서울 오프로치 안녕하세요. 구단이 스위스 오프로 리더스 교란 사이에 파스 송탄 1 폭스트롯이 없는데요? 네, 스위스 오프로 스탠바이. 스탠바이 구단이 스위스 오프로. For left에서 아 황탄 원 폭스트롯 여기 있네요. For right는 없군요. 제가 right 설정해서 안 뜬다 봅니다. 서울 출발처 제자 1 2 4 위아 레디 펄 푸시백. 맞아요. 푸시백 어프로 제저 1, 2, 4. 클리어 투 김에 바이아 송탄 1 폭스트롯 디파이션 클라이밍 엔진 프라이처 2 5 스타트 엔진 1 1006 클라이밍 엔진 2 5 저희 큰 문제는 없으니까 1, 2번 엔진 동시에 켜겠습니다. 스타트 엔진 넘버 2 스타트 엔진 넘버 2 스타트 엔진 2 Starting number 2 Shutdown engine number 1 Check Coordinator 1221 logging clear 우리 제가 사용하는 차트 프로그램 해야 되죠? 올비아 소프트 EF 시스템에 SID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One for left. 송탄 또 송탄은 포스트롯이 없죠? 여기 있었나요? 또 없네. 샷다운 엔진 넘버 2. 이쪽에 호텔 문 포스트롯이 없네요. 이러면 좀 곤란한데. 아, 저 또 이거 안양 포스트롯인데. 뭐 관제한테 요청해 보겠습니다. 뭐. 플래스 5. 체크. 스탠바이 People in text checklist. On.
On. NPIs. Off. Isolation valves. Set. Engine start switches. Continuous. Recall. Set. Auto brake. RTO. RTO. Engine start levers. Set. Flight controls. Set. Ground equipment. Set. Beaver taxi checklist complete. 제자 124 서울 디파처. 제자 124 서울. We are FS. Onboard Songtan 1 Foxtrot unable. Request Songtan 1 Juliet please. Zero 124 Songtan 1 Juliet departure not available. This departure running expect weather vector to Songtan. 아, 저 red left to Songtan 제자 124. 줄리엣은 3 to light 쓰나 보군요. 그래서 뭐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요청했는데 그냥 벡터를 주실 예정인가 봅니다. 그러면은 활주로 방향과 헤딩 방향 헤딩값 받쳐놓고요. SID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송탄으로 다이렉트로 두고 네, 그냥 레이저 벡터 드론을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124 위아 레디폴 택시. 택시도 홀리스톤 런웨이 14 레프트 비아 파일럿 디스크리션 QNH 1008 제조 124. 예, 택싱 시작합니다. 출력이 너무 세니까 좀만 낮춰주고요. 고환 스피드가 30노트를 넘지 않게 좀 천천히 택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S 리얼 레더가 제대로 작동한지 모르겠는데 가끔 좀 신호를 일으키더라고요. 한번 살짝 더 해보겠습니다. 꼭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구름이 인식되더라고요. 뭐 구름이 없는 거는 상관없겠지만 없으면 더 좋긴 하죠. 근데 뭔가 웨더레이드에 뭐가 잡혀 있는 게 마음 편해요. 저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Captain, the cabin is secure. Before takeoff checklist. Flaps. Flap 5 green light. Stabilizer trim. Set. Before takeoff checklist complete. 파파울트로 타고 쭉 가면 되겠습니다. Cabin crew, take your seats. 1, 2, 1, 2, 1, push back.
스티어 포스코 이런 것도 좋아. 카메라 세팅을 안 해가지고 한번 설정해줬습니다. 후련을 트위트고 리퀘스트 택시처럼 여기 원고 레프트 Corner street for taxi and her shows off on a 14 left via Dallas description, QNH 1008. Heading select. Taxi and her shows off runway 14 left via pilot description, QNH 1008. Corner street to 4.참 택시할 때는 지루해요. 뭔가 더 머네요. 항상 스트리트 라이트 레프트는 항상 되게 얼마 안 걸렸는데 한 원포 쪽 가면은 항상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택시 제자 1 to 4, you are hold suitable runway 14 left. 네, 제주 에어 1 to 4. 제주 1 to 4, short off runway 14 left. 앞에 유나이티드 항공기가 있는데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 유나이티드 A71 ready for departure. Ava, United A71. 바로 갈 예정인 겁니다. 출발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 라인업은 안 하시네요. 좀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라인업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해주고요. 그 제가 테이크오프 고어라운드 스위치를 설정해놨었는데 정확히 어느 키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테이크오프 고어라운드 라인업 앤 웨이트 제주 1, 2, 4 수동으로 슬로트를 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통화 버튼 누르고 러닝 앤티 프로시저 러닝 앤티 프로시저 체크 클리어 온 디 어프로치 레디 투 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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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ed 871 report airborne. 치 쎘네. 키를 잘못 설정해가지고 통화 버튼 눌러 가거든요. 좀만 기다릴게요. 이렇게 키를 항상 숙지해야 되는데 키를 못 누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조심하세요. 다음 저희 차례죠? 예, 저희 차례 맞네요. 뒤에 기다리는 비행기가 있나요? 예, 대한항공 한 대 기다리고 있네요. 저희 빨리 이동하도록 합시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IM님. 예, 아이디 보니까 아니네요. 제가 지금 아이디 분 들어 IM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트래픽 세퍼레이션 때문에 잠시 라인업하고 대기 중입니다. 곧 이륙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러닝 14 레프트 클리어 폴 테이크오프 제재어 124. 한 40%까지 스로틀 올려주고요. 스테빌라이저 초과. 이륙합니다. 테이크오프를 해야 되는데 콜 안 했죠? 테이크오프. 테이크오프. 체크. 로테이트. 기어업. 제재어 124, we are airborne passing 500 feet to initial altitude and maintain running heading. 제재어 124, radar contact, no restriction, climb to flight level 270. 170, climb heading 170. 170, climb maintain, flight level 270, 제재어 124. Set heading 170. 피치가 많이 틀렸네요. 플랩스 업. 브이네버는 아직 레벨 체인지 끝났으니까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어가 내려가죠? 저는 기어를 내린 적이 없는데. After takeoff checklist. Engine bleed on, packs, auto, landing up and off, flaps, up, no light. After takeoff checklist complete. 어디가? 에프스트크로 말썽 일으킨 것 같은데. 지금 헤딩이 도박 보고 있죠. FS 크루 좀 이거 진짜 고질적인 오류인데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이러는데 저러니까 이제 헤딩 값을 만지지 않아도 혼자 막 돌아버립니다.
아마 좀 음성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드뮤트를 안 하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또 디스플레이를 봐야 되는데 이게 좀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프레임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안 봅니다, 진짜로. 그래서 가끔 저번에 한번 랜딩 하다가도 기어가 올라가 버려가지고 고어를 한다는 것도 있고요. 하드뮤트를 좀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 이상 없이 잘 날아가고 있고요. 다이렉트 송탄 제주요 124. 어디라고요? 아 다이렉트 오스팟 제주 124. 저 왜 송탄이 안 들렸는데? 엘랩 해주고요. 트랜지션 레벨은 저희가 14,000피트인데 아까 또 설정을 해준 것 같네요. 트랜지션 레벨 14,000피트. 이런 걸 하나 빼먹으면 안 되는데 빼먹네요 항상. 아니요, 김포는 포토리얼 안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요. 잘 날아오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IKPK 김해 아티스가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예 김해 타워가 들어와 있네요. 예 그게 홍수다님 시널이 고질적인 오류로 알고 있는데 홍수다님 맞나? 예 그분 3-2 라이트인가 레프트에서 아마 그 프리징에 걸릴 겁니다. 프리징 그게 해결법을 제가 어디서 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